네, 오늘은 제가 텃밭이 좀 있다든가 주말 농장을 하신다든가 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나물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삼리국화인데요. 이 삼리국화는 첫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인해서 잡초를 이긴다. 잡초 사이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잘 자라며 어느 정도 포기가 형성되면 잡초보다도 더 강인하게 잘 자란다. 둘째, 가뭄에도 거뜬하다. 예, 가뭄에도 굉장히 거뜬합니다. 예. 그리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계속 뜯으면 계속 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뜯어 제끼면 세력이 약해져서 죽겠죠. 어느 정도 뜯어 드시고 나중에는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아, 그런 삼립국화. 그리고 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강한 향을 원하시면 여름쯤이 좋고, 연한 향을 원하시면 이른 봄이 좋고, 그리고 연한 향을 즐기시려면 이파리가 올라오자마자 작았을 때 바로 뜯어서 드시면 되고, 좀더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묵나물을 해두세요. 그리고 묵나물로 해드시면 언제든지 해드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효능도 좋은데 일단 삼립국화를 한번 보시죠. 이 삼립국화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삼립국화는 두 가지입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산비탈을 이렇게 심었는데 보이시죠? 노란 거, 노란 꽃이 예. 지금 요거는 제가 나무를 한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키도 작고 꽃도 작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놔두면 요거는 키가 이제 꽃이 다 졌어요. 지금이 8월 말 오늘 29일이니까 예. 7, 8월에 꽃이 피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피어 있습니다. 키가 꽤 크죠? 예. 산비탈에서 뭐 거름 한 번도 안 줬는데 예, 이렇게 자랐습니다. 요것도 삼립국화 되죠? 예. 근데 아직도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들은 꽃 피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예, 약한달 정도 피는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작죠. 그런데 거름을 좀 실하게 준다든가 초기에 올라왔던 것들은 좀 아기 주먹만 합니다. 예, 굉장히 그 예쁜 샛노란색. 이 휴대폰이 제대로 색을 반영할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예쁩니다. 이게 이제 겹삼립국화입니다. 꽃잎이 여러 장이죠? 그리고 씨가 안 맺힙니다. 이게 원래 관상용으로 이제 호삼립국화를 관상용으로 개량한 이 겹삼립국화. 그러나 관상용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구경하실 수 있고 나물로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효능 또한 좋습니다. 효능은 잠시 후에. 예, 보이시죠? 이게 다 삼립국화입니다. 제가 그냥 산비탈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안 죽어요. 잡초들이랑 같이 자라있죠? 예. 다른 것들은 잡초에 묻혀가지고,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잡초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제가 조금만 관리해주면 엄청 잘 자랄 것을,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잡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겹삼립국화를 일단 보여드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건 산비탈이지 완전히 칡덩굴 밑에, 막 뽕나무 밑에 제가 심어놨는데, 예. 아, 바로 여기입니다. 저 노란 것들이 전부 다 호삼립국화입니다. 자, 이게 호삼립국화입니다. 예. 색은 역시 같습니다. 그러나 꽃잎이 하나만 있죠? 예. 이렇게. 예. 예쁘죠? 얘들도 노랗게 많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호삼립국화. 호삼립국화에 오래 심은 겁니다. 이거 오래 심은 건데 이렇게 꽃까지 피었고 잎이 겹삼잎보다 커요. 그리고 형태도 약간 좀 다릅니다. 겹삼잎은 좀 갈라지는 경향이 좀 심한데 요건 조금 갈라졌지만 덜 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순 나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덜 갈라지기 때문에 수량이 좀 많이 나오죠. 크고.
겹삼잎에 비해서. 그래서 잎과 꽃이 조금 다릅니다. 겹삼잎과 호삼잎은. 그래서 이 삼잎국화는 겹삼잎과 호삼잎이 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뭐 호삼잎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겹삼잎 꽃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겹삼잎과 호삼잎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심어놨는데, 요것은 씨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씨를 파종을 하게 되면 발화가 되겠죠. 겹삼잎은 뿌리로 번식하고 호삼잎은 씨와 뿌리 다 번식 가능합니다. 예, 이건 겹삼잎의 잎입니다. 좀 작아요. 작고 이렇게 확실하게 많이 갈라져 있죠. 예, 이런 식입니다. 구분이 좀 가시죠? 많이 갈라집니다. 이 겹삼잎, 덜 갈라지는 호삼잎. 네, 그리고 약간 동글동글합니다. 호삼잎은 자 보이시죠? 네. 그리고 호삼잎은 주로 이렇게 한 삼추렵 요런 식입니다. 예, 요런 식인데 겹삼잎은 밑에 또 뭐 한 두 개 정도 더 잎이 나오기도 하죠. 예, 이게 겹삼잎과 호삼잎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예,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나물로, 터가 있으면 나물로 길러서 드시고, 오늘은 삼잎국화, 겹삼잎국화와 호삼잎국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삼잎국화는 효능도 또 좋습니다. 뭐, 효능 때문에 뭐, 나물을 먹겠다, 먹지 않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삼잎국화는 칼슘과 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기 때문에 뭐 칼슘이 여러모로 좋은 것들은 잘 아시겠죠. 또한 철분이 많다는 것은 헤모글로빈 생성을 좀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빈혈 예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좋겠죠.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거 뭐 약은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나물들이 다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조금은 알고 먹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터가 있다면 삼잎국 한번 심어서 드셔보시고 또 터가 없더라도 삼잎국화라는 거를 우리 국민 나물로 좀 홍보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작물들은 굉장히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삼잎국화는 한번 심어 놓으면 정말 유기농 그대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왜? 병충해 없죠. 둘째, 잡초를 이깁니다. 예. 셋째, 꽃으로 저기 관상용으로서도 아주 괜찮습니다. 또한 가지, 조금 시기가 늦었을 때 채취하면 묵나물로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활용성 좋은 나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삼잎국화를 즐겨 먹게 되면, 농민들은 좀더 쉽게, 더 저렴하게, 생산 단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풍족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삼잎국화를 이번엔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 산골 소년의 삼잎국화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